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부천 전통시장인 역곡 상상시장과 남부시장을 찾았습니다. 역곡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상상시장, 1번 출구로 나오면 남부시장으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시장 이름을 역곡 북부시장에서 역곡 상상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보기 힘든 검정 고무줄. 비와 햇볕을 막아주는 높다란 천정이 있는 아케이드 설치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방문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역곡 남부시장이고요. 상상시장과 가깝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요. 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완만한 언덕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 소고기, 돼지고기 사셨어요. 오늘 산 거 다시 데워 먹어도 냄새가 안 나고 맛있어요. 아예 그렇게 성형 틀이 있으니까 좀 편하시겠구나. 만들기만 하면은 네. 그냥 털이 다 있어요. 돼지고기도 이거 국산이죠? 네, 다 국내산. 소고기하고 섞였어요. 소고기도 들어있어요? 예예. 오.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택배로 네. 여기서 사서 막 부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네들이 먹고 맛있으니까 지인들도 사주고. 아. 그래요. 술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아이들 좋아해요. 간식도 네. 되고. 왜냐면
이건 뭐 어떻게 파셔요, 이거? 네 개만원이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역곡 상상 시장에 비해서 다소 그 조용한 편이며 크게 붐비지 않기 때문에 장을 보기에 한가한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얇고 쫄깃한 만두피에 각종 소를 넣어 씹는 맛이 살아 있습니다. 만두는 우리 식문화를 그대로 담아 있죠. 역사와 지역, 기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온 음식으로 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모양이 복을 감싸 안은 복주머니 같다 하여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